안녕하십니까? 경진일회입니다. 이 시간에는 허스크바나 브로워 125BVX의 조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품 구성으로는 기계 본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풍 기능에 사용되는 파이프 3개가 있습니다. 낙엽을 흡입해주는 흡입관 2개와 낙엽 주머니를 연결해주는 커브관 하나, 낙엽 주머니 하나, 낙엽 주머니를 어깨에 멜 수 있는 멜빵, 그리고 점화 플러그를 분리하고 조립할 때 사용하는 플러그 렌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설명서와 영문 설명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5BVX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휘발유와 엔진 오일이 혼합된 혼합 연료를 연료통에 주입합니다. 연료를 주입하시고 나서 펌프에 기름이 차도록 5-6번 정도 펌프를 눌러줍니다. 펌프에 기름이 차고 나면 초크레바를 닫힌 그림 쪽으로 완전히 밀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시동줄을 두세 번 잡아당겨주면 시동이 부르릉 하고 꺼집니다. 그 다음에는 초크레바를 두 번째 그림, 반쯤 열린 그림 쪽으로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동줄을 잡아당기면 시동이 걸려서 시동이 유지됩니다. 시동이 유지된 상태에서 한 5초 정도 기다렸다가 초크레바를 완전히 열린 그림 쪽으로 놓으면 엔진이 계속 살아있습니다. 엔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악셀레바를 살짝살짝 잡아주시면서 완전히 잡으시면 강력한 송풍이 발생합니다. 시동을 끄실 경우에는 스톱 스위치 쪽으로 눌러주시면 시동이 꺼집니다. 125BVX 송풍 기능 조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플러그 렌치로 블로우 튜브 고정 볼트를 풀어줍니다. 적당히 풀어주신 다음 블로우 튜브를 기계에 장착합니다. 블로우 튜브를 기계에 장착하신 다음 블로우 튜브 고정 볼트를 다시 튜브가 빠지지 않게끔 조여줍니다. 튜브가 빠지지는 않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 일반 노즐과 고속 노즐을 선택해서 블로우 튜브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길게 사용하실 경우에는 앞에 홈에 맞춰서 끼워주시고요. 짧게 사용하고 싶으시면 두 번째 홈에 맞춰서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속 노즐 조립도 같은 방법으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125BVX
흡입 기능 조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흡입 기능에는 진공 튜브 두 개와 수집 튜브, 수집백, 수집백을 어깨에 맬 수 있는 어깨끈이 있습니다. 먼저 수집 튜브와 수집백을 연결하겠습니다. 수집백을 펼치신 다음 지퍼 있는 쪽으로 수집 튜브를 집어넣습니다. 수집 튜브에 가는 부분이 수집백 쪽으로 먼저 나오게 하신 다음 수집백과 수집 튜브를 연결합니다. 수집 튜브의 고리에 멜빵을 걸어줍니다. 다음은 진공 튜브를 기계 본체에 장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공 튜브는 흡입 카바 쪽에 연결합니다. 흡입 카바를 여는 방법은 경첩 반대쪽 화살표 표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 표시 있는 곳에 플러그 렌치에 일자 모양을 끼우신 다음 플러그 렌치를 90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흡입 카바가 열립니다. 진공 튜브를 먼저 연결하신 다음 기계에 장착하시는 건데요. 진공 튜브를 보시면 연결 부분에 삼각형 표시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 표시가 서로 맞닿게끔 진공 튜브를 결합해 줍니다. 진공 튜브를 결합하신 다음 서로 분리가 되지 않게끔 볼트로 고정시켜 줍니다. 볼트로 고정시키신 다음 진공 튜브를 보시면 세 군데 홈이 있습니다. 그리고 흡입 카바를 열고 보시면 진공 튜브와 만날 수 있는 홈이 세 군데 있습니다. 이 세 군데를 같이 결합시키신 다음 시계 방향으로 살짝 돌려주시면 진공 튜브가 기계에 고정이 됩니다. 그런 다음 수집 튜브와 수집백이 조립된 것을 기계에 장착시킵니다. 먼저 수집 튜브 고정 볼트를 풀어줍니다. 고정 볼트를 풀으신 다음 수집 튜브를 기계에 끼워줍니다. 끼우고 나서
고정 볼트를 조여줍니다. 수집 튜브가 빠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신 다음 지퍼를 잠그시고 어깨끈을 어깨에 매신 다음 작업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